900년 된 은행나무에서 요상한 가지가 자랐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것의 모양이 약간 거시기해서 조금 망측스럽기도 한데요. 대체 이게 뭘까요? 이 은행나무는 충청남도 태안군 흥주사 입구에 있습니다. 흥주사는 예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낙네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했죠. 고려시대 한 노스님이 꿈을 꾼 후 지팡이를 꽂은 자리에서 이 은행나무가 자랐다고 하는 설화도 전해 내려옵니다. 이 은행나무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자식을 얻게 될 거라는 소문도 퍼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식 없는 많은 마을 아낙들이 찾아와 기도를 올린 것이죠. 이 은행나무에서 자란 것은 꼭 남자의 성기를 닮아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닿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사실 이 현상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닙니다. 이 가지는 오래 묵은 은행나무에서 볼 수 있는 기근이라는 조직입니다. 가지가 아니라 줄기 부분에서 기형적으로 발달한 일종의 뿌리인데요. 이름에서도 뿌리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. 은행나무의 기근은 대부분 이렇게 남근을 닮았으며 길이도 다양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근을 가진 은행나무는 서울 명륜동 명륜당에 있습니다. 이 나무에 달린 여러 개의 기근 가운데 큰 것은 70cm가 넘는다고 하죠. 잠깐의 소동으로 관심을 받은 흥주사 은행나무는 여전히 절집 입구에 서서 저를 찾는 사람들을 반깁니다. 900년 전부터 선조들의 간절한 바람을 먹고 자란 이 은행나무가 아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. 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간직하고 있을까요? 주변에 있는 나무의 시간을 상상하는 게 얼마나 매력 있는 일인지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?